이제 50쪽 보세요. 문후위극왈 선생이상주원할 가비내사현처하고 국난의사양상이라니 금소치 비성즉광이니 이자하여옴. 대왈커 시기소친하며 부시기소여하며 탈시기소거하며 궁시기소불이하며 빈시기소불치니 오자의 조기 정지의니이다. 문후왈 선생은 취사람 오지상을 정의바람 이극이출의 적황이왈 군소 복상하시니 과수위지옴. 극이발위성이니람. 황이분연할 서하수오기도 신소진야옴. 군인의 이업으로 위우어신을 신이 진 서문표하고 군이 욕벌 중산이어신을 신이 진 악양하고 중산을 이발에 무사수지연을 신이진 선생하고 군지자 무부원을 신이진 굴후부하니 이목지소독이로 신이하부어 위성이리옴. 극이왈 위성은 식록천종이 19는 제외하고 11은 제내라 시이로 동득 복자하 전자방 단간 목하님 차삼인전은 군계사지하시고 자소진오인은 군계신지하시니 자오득여 위성으로 비아리옴. 황이 재패왈 황은 비인야람 실대하니 원졸위제자하노랑. 문후위이극왈. 어느 날 문후가 이극이라는 사람한테 일러 말하기를 선생이 상유언할 선생께서 일찍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라고 하는 거예요. 갑인의 사현처하고 집안이 가난할 적에 현명한 아내를 생각하고 국난의 사양상이라 하니 나라가 혼란할 때엔 그 양자는 양호하다, 훌륭하다 그런 뜻이에요. 훌륭한 재상을 생각한다 라고 늘상 언젠가 말씀하셨지요. 그랬으니 금소치는 비성즉황이니 이제 치는 이게 둘치자예요. 둘반은 즉 재상자리에 앉힐 사람은 비성즉황이니 성이 아니면 황이니
여기 성은 누구랬지? 뭐야, 위성이고 황은 적황이에요. 그러니 이자 하여 두 사람은 어떠한고?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재상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국에 그런 말이죠. 해왈 이제 이 이극이라는 사람이 재우를 뽑는 기준을 이렇게 제시한 거죠. 대화. 아, 그렇지요. 재상을 뽑는 재상 뽑는 이제 대안을 이렇게 제시하는데 기준을 대왈 거시기소친하며 거는 평소 거처할 때 거처할 때에 그가 친하는 바 그가 어떤 사람과 친하게 지냈는지 그 친한 바를 보고 부시기소기소여하며 부유해졌을 때는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을 때는 그가 주는 바를 보고 무엇을 누구에게 주는지를 보고 달시기소거하며 달이라는 것은 현달이에요. 이게 자기가 출세했을 때 자기가 높은 자리 있을 때 현달했을 때는 그가 거자는 천거할 거자예요. 누구를 어떤 인물을 천거하느냐 그가 천거하는 바를 봐야 되며 궁시기소불이하며 이 궁, 사람이 이 궁핍하다 그러잖아요. 궁핍해졌을 때 그가 하지 않는 바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며 빈시기소불치니 또 가난해졌을 땐 그가 취하지 않는 바를 봐야 할지니 이 다섯 가지 기준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오자의 족이 정지의니다. 이 다섯 가지 기준을 가지면 족히 정지의니다. 그 재산감을 정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문우왈 문우가 묻기를 선생은 취사하라. 선생은 취사선택이라고 그러죠? 취사선택을 해라. 오지상을 정해와라. 우리 재상을 결정하겠노라. 지금 도와달라 이거죠. 인선작업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극이 출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대화가 끝난 다음에 이극이 출해. 이극이 이제 그 문호와 대화한 다음에 나왔겠지요? 나올 적에 적황이 말. 적황을 딱 마주친 거죠. 적황이 묻기를. 군소 복상하시니 과수위지요. 임금께서 당신을 소 불러서 복상. 이 복자는 점칠 복자지요. 재상을 점지하셨을 것이니 결정하셨을 거니 과수위지요. 과연 누가 재상이 되겠는고? 뭐 우리가 흔히 있는 말이죠. 예. 그기왈 위성인이다. 근데 대답을 참 그 즉석에서 그기 대답하기를 위성입니다. 당신이 아니고 위성이가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자 황이 분연할 황이 분연히 화가 나서 말하는 거죠. 막 씩씩거리며 말하는 거죠. 서하수 오기도 신소 진야오 서하를 지켰던 오기라는 사람도 신소 진야오 내가 추천해서 이 조정에 나온 돈이고 군이 내이 업으로 위우어신을 임금께서 안으로 국가 내면으로 난으로 업 때문에 걱정을 하셨을 적에 신이 진 서문표하고 제가 서문표를 이렇게 또 천거를 했고 군이 욕벌 중산이연을 신이 진그 악양하고 임금께서 중산 땅을 정벌하시려고 할 때에 제가 또 악양이라는 장군을 천거를 했고 중산을 이발해 무사 수지연을 신이 진 선생하고 중산을 이발 이미 뽑았다 그거요 이미 다 정벌했을 적에 무사 수지연을 그 시켜서 지킬 사람이 없거늘 제가 또 선생을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이극을 추천했고 군지자 무부원을
임금의 자식이 낙가 극이라겠나요? 이게 참 사람 이름이 하도 격이지 격. 어, 자 격. 예. 예, 군지 자 무부원을 그 문우의 아들인 그 자격이랬죠. 격이 스승이 없건을 신이 진 굴후부하니 제가 또 굴후부라는 사람을 천거를 했으니 이 이목지소 독이로 신이 하부어 위성이리. 이목지소 독이 귀자 눈목자 귀와 눈으로 보고 기억하는 바로서 볼 때 다시 말하면 너는 눈구멍도 없고 귀구멍도 없느냐 그 얘기죠. 그렇게 볼 때 신이 하부어 위성이니 제가 어떤 점이 위성에게 지는 것이 되겠습니까? 난 이렇게 다섯 사람 이 훌륭한 사람들 다 추천했는데 누구든지 다 자기 공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잖아요. 극이왈 그러자 이극이 이제 천천히 말했겠지요. 위성은 식록 천종의 19는 제외하고 11은 제내라. 위성은 식록 천종의 천종의 식록을 받음에 19는 제외하고 10분의 9는 제외 밖으로 줬어. 사람들은 뿌렸어. 11은 제내라. 그리고 10분의 1만 제내 안으로 두었다. 시로 이러다 보니까 동득 복자하 전자방 단간목하니 그다 보니까 동쪽 지방에서 사방천지에 현명한 사람들을 뽑으려고 이렇게 뿌리고 다니면서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동쪽에서 복자라든지 전자방이라든지 단간목 같은 그런 훌륭한 분들을 만났으니 자 3인자는 군계사지하고 이 세 분들은 임금이 그 세 분을 다 스승으로 섬기고 자소진 오인은 자네가 그 내보낸 다섯 사람은 군계신지하니 임금이 다 신하로 삼았으니 세 사람 추천했지만 세 사람은 스승으로 삼았고 자네가 추천한 다섯 사람은 다 신하로 삼았다. 누가 더 현명하냐 이거죠. 자 오득여 위성으로 자네가 어찌 오자요? 자네가 어찌 위성과 더불어 비야 견줄 수 있겠는가? 그러다 이제 말을 알아들었지요. 황이 재배왈, 황이 거듭 절하면서 말하기를 황은 비인야라,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참체가 부족한 사람이군요. 실대하니 예, 대답에 실수를 했으니 원졸위 제자하노이다. 원컨대 끝내 제자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